혼자 제일 괴롭지요, 사실 따지면. 남이 누가 감싸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감싸야. 안녕하세요, 푸른님. 37살의 임푸른 씨는 트랜스젠더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혼자 사시는 집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제 옷방인데 옷이 좀 많아가지고. 푸른 씨가 가장 아끼는 옷입니다. 그 점잖은 자리에 꾸미고 가고 싶을 때 많이 입었던 옷이긴 한데 제가 동생이나 그런 친척들 결혼식에 갈 때도 여자 옷을 입고 간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다들 저를 남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 정장을 입고 가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 동생 결혼식도 전 못 갔고요. 여성으로 살아가는 푸른 씨는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약 57%가 수술을 받지 않은 비수술 트랜스젠더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아 성별 정정도 못했습니다. 뭐 사회 전반적으로 다들 평범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서 등본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투표할 때 신분증 제시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 여성으로 살아가지만 푸른 씨는 여전히 법적 남성입니다. 문제는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남자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할 때 썼던 가발이 이거예요. 짧은 머리 가발. 이거를 쓰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다니고 그랬죠. 여기 이거를 쓰고 정장을 입고 네, 그들을 갖춰 신고 그러고 면접을 갔죠. 그런데도 뭐 제가 봐도 이거를 쓴다고 해서 뭐 남자 같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현장 경험도 풍부하지만 면접조차 통과하기 힘들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와 저를 같이 일할 수 있는 상대로 보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떤 사회 낙오자라든지 혹은 정신질환자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조차 생각을 못하는? 푸른 씨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모님에게 가장 늦게 알렸습니다. 한동안 가족과도 서먹했습니다. 어머니 집에는 얼마 만에 가신 거예요? 거의 한 달 가고 싶으면서도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족들이 너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내 가족이 트랜스젠더인 걸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오지 마라. 와도 명절 때만 와라. 누구보다 가족에게 이해받고 싶지만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네. 네. 저 왔어요. 네, 왔냐? 네. 말도 좀 왔어요. 야, 뭘 들고 와. 아이고. 왜? 제 머리 가지고 그래.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언니? 한 3주 되지 않았어요? 얘가 바빠갖고 잠을 못 자요. 11년 전, 푸른 씨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쁘신데 뭐 안 바쁠 때 오셔야지 뭐 어떻게. 아버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푸른 씨는 이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희성인데. 희성이? 응, 우리 아닌데 이거? 이게 돌사진이네. 돌사진. 지금 보니까 돌사진. 누가 봐도 남자로 태어난 아들이 갑자기 여자가 되겠다니. 그때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부모님께 썼다는 푸른 씨의 편지를 아버지가 태워버렸을 정도입니다. 아빠
아빠랑 아빠랑 어머니가 간혹 때서 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죠. 내 자식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상처도 많이 받고 나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점점 가면 또 내 자식이니 뭐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가 제일 괴롭지요 사실 따지면.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식이니까 이 부모가 감싸야 하는 거 누가 감싸겠어요? 남이 누가 감싸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감싸야 돼. 자기 일이라고 버립니까? 아니면은 애가 잘못됐다고 해서 버립니까? 자식인데 어쨌든 죽어나 사나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더라도 가족들의 이해만 있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지러울 것 같아. 아유, 내 손 만들지 말고 자.